너무 부었다. 오랜만에 과자 파티를 했더니 얼굴이 띵띵 부었네.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이 따뜻한 호박차를 마시고 시작하려고요. 항상 아침에 따뜻한 티를 마시는데 오늘은 붓기가 좀 있으니까 이 호박차로 이렇게 마시고 좀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걷고 하면은 붓기가 좀 빠져요. 오늘 날씨 되게 좋다. 생지가 아니어도 다 되는구나. 약간 그건데? 튀기면 다 맛있듯이 와플팬으로 구우면 그냥 다 맛있을 것 같은데? 정했어. 저 아침에 원래 빵을 꼭 먹거든요. 빵순이어가지고 오늘은 와플팬으로 호빵을 구워 먹어볼래요. 여기 보니까 떡! 떡도 있더라고요. 우리 집에 마침 또 떡이 있잖아. 그러니까 떡도 구워 먹어봐야지. 벌써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? 아닌가? 됐어. 계란도 같이 먹으려고. 이렇게 몸을 아낀다. 이제 골고루 잘 갖춰 먹어야지. 오. 대박! 아, 지금이야. 짠! 진짜 이쁘죠? 아니 나는 내가 식사 대용으로 먹겠다고 피자 호빵을 한 건데 피자 호빵을 하니까 색도 너무 이쁘다. 아 뜨거.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살짝 식혀줄게요. 계란이 익는 동안. 와 이미 맛있을 것 같아. 두둔 두두둔. 진짜 바삭해. 신상팬에다 이쁘게 먹을래. 집에 있는 거니까 그냥 대충 먹어야겠다 했는데 너무 이쁘잖아. 와플이랑 떡이 엄청 되게 맛있다. 이미 맛있어. 완성. 맛있을 것 같아. 먹어봐야지. 호빵 먹으면 겉에가 아무래도 빵이 너무 많잖아요. 피자 끝에 남기듯이 남기게 된단 말이야. 좀 남겨 아빠한테 많이 혼나는데 와플로 이거를 호빵을 누르니까 끝에까지 보여요? 피자 속에 다 있지. 아침에 밥 먹을 때 물 대신 차를 되게 자주 먹거든요. 아마 제 영상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이 호박티를 마시는데 이거가 딱 호박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구수해요. 다른 음식들이랑 먹기에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난 이 패키지에도 사실 눈이 갔어. 그래서 어? 저거 너무 이쁘다 이러고 성분을 본 건데 하나하나 낱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이쁘잖아요. 그리고 울트라 펌킨 티에서 1월 20일부터 한 달간 1,000원의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. 그리고 이 한 상자를 구매하실 때마다 500원씩 기부가 되는데요.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 분들에게 후원을 하는 캠페인인데요.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해가지고 운동화 이렇게 넣으려고 이 두 칸 운동화를 넣어놨고 바탕
이렇게 놓으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두 단으로 쌓으면 훨씬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. 드디어 한다. 이사 온 지 꽤 됐는데 집에 오래 있을 때 이럴 때 해야 돼.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뭔지 딱 보이잖아요. 그리고 여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놔야 되겠어. 아 이거 딱 들어가면 너무나 좋아. 아 테트리스 좀 해본 게 여기서 사네. 오 됐어 됐어. 오 나 붓기가 다 빠졌네. 붓기가 빠지다 못해 지금 약간 퀭해진 거 아니고?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어. 어. 그 사람 잠들었다고? 해도 다 졌어. 완전 어두워졌어. 안 아파 보이겠지만 진짜 아프다고. 어제도 했는데 왜 아플까? 또 해도 아프다. 이렇게 기억해야지. 아 힘들어. 오늘 저녁 메뉴는 감자전이에요. 렌지에 돌릴게요. 냄새부터가 지금 익었어. 이거 봐. 완전 잘 익었어. 어머. 비닐까지 걷는 거 아니겠지? 어머 헐 왜 이렇게 됐어? 이상하다? 어? 어? 일단 먹어볼까? 아 맛있다. 이렇게 잘만 익으면 아 내가 너무 빨리 뺐나 보다. 아까 그 유튜브 걸 다시 볼까? 그리고 완성되면 이렇게 돼야 돼.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? 와, 내 거 왜 이러지? 뭐가 문제야? 뭐가 문제지? 뭐가 잘못됐지? 아, 내가 너무 두껍게 했나? 이렇게 해서 구워볼게요. 제발. 앞뒤로 다 너무 잘 구워졌죠?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. 작고 납작하게 해서 구워주셔야 돼요. 이쁘죠? 진짜 잘 됐지? 어이, 이걸 잘 못 따. 엄마, 오, 됐다. 어머. 완전 해시포테이토 맛이야. 안에 감자가, 해시포테이토는 약간 입자가 더 굵잖아요. 근데 얘는 안에는 더 부드러워. 내일은 또 뭐하지? 혼자 있는 집에서의 시간도 잘 즐겨보려고 하는데 다음엔 또 뭘 할지
하루를 또 담아볼게요. 또 구워야 될 것 같네요. 모자라.